네, 이번에는 스케치업의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인 앞면 뒷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맨 처음에 그렸을 때 사각형이 이렇게 보시면, 자, 사각형이 그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나오는 뒤집어 보면 또 흰색이에요. 면이. 왜이두 면이 다를까요? 자, 그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 스케치업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는 그 우리가 이제 실제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사실은 이런 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면만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자, 얘를 입체로 만들었을 때 얘는 모두가 다 하얀색이 되죠. 이 이유는 얘는 부피를 갖고 안쪽이 꽉 차여져 있다. 안쪽에 솔리드한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두부를 딱 자르면 두부 단면이 보이겠죠. 그렇지만 두부의 그 겉면이랑 단면인 그 면도 다 어쨌든 두부인 거죠. 그렇지만 얘가 우리가 두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D에서는 얘를 이 면을 지워버리면 안쪽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예, 솔리드, 그러니까 딱딱한 면, 부피를 가진 그 어떤 딱딱한 오브젝트, 안에가 꽉찬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지워버리면 안쪽이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풍선도 아주 얇은 두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공간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쪽 면이 보일 리가 없고 이건 컴퓨터한테만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면 뒷면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을 해주려고 이렇게 파란 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파란 면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뚫어서 네. 쭉 뚫어가지고 여기다 맞추면 이렇게 뚫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해보면 이 부분이 지워져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면이 남아있는 경우 간혹 이렇게 뒤에 파란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예, 이렇게 지워주셔야 되고요. 파란 면이 나오면 잘못된 면입니다. 그런데 간혹 혹시 이제 그리시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임의로 파란색으로 뒤집힌 면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면은 예, 잘못된 겁니다. 이 면은 사실은 예, 잘못된 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시 또 다른 3D 프린터나 이런 기계 쪽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또는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에서 이 뒷면이 보이지 않거나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항상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리버스 페이스라는 걸 하셔서 면을 뒤집어 주는 거죠. 플립 시키는 거죠. 이 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다 하얀 면으로 만들어 주셔야 네, 제대로 된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뒤집어져 있는데 머트리얼 창에서 칼라를 흰색으로 이렇게 주면 얘가 뒤집힌 면인데도 불구하고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입혀줬을 경우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를 해도 얘는 또 흰색인 거죠. 당연히. 잘된 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주시기 전에 예, 리버스 페이스를 꼭다 확인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주고 렌더링 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지우고요. 새로 그리시는 게 네, 좋겠죠. 이렇게 해서 네, 새로 그리면 네, 면이 새로 그려졌기 때문에 머티리얼이 정상적으로 네, 기초 앞면은 흰색, 뒷면은 저런 그 뒷면이라고 표현된 파란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